샬롬. 그동안에 날이 무척 따뜻했다가 오늘 약간 추웠습니다. 그래도 2월달이 평균적 날씨로 따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알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겨울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꽃샘추위나 추운 날들이 있겠지만 긴 겨울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 또는 답답한 마음 또는 억울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늘 기억하시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크게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혹시라도 저를 보세요. 조금만 소리 좀 높여줄래요? 저를 보세요. 지금 행복하신 분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학업이든 건강이든 또는 사람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 있으면 저를 쳐다보시고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꾸미려 나가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많은 청년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있고요. 연구가가 있고요.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승리하자. 승리하자. 승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1등을 하든 꼴찌라든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승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학위를 받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합니다. 또는 좋은 그 차를 사면 또는 집을 사면 또는 다른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면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 없지만 음악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살아 나는 음악만 있으면 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행복할까요? 어느 한순간에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었는데도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때로는 슬픔도 답답함도 찾아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페인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힐링,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되는지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의 몸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바디,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거나 좋은 친구를 만났거나 좋은 음악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쁘게 하는 마인드, 그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해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학업과 연구를 열집하는 바디, 외면적인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악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스포츠 팀들을 응원하십니까? 작은 목자는 음악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봄만 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야구팀 레드삭스가 이기면 굉장히 좋습니다. 농구팀이 이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해주는 것 하나 없어도 그들이 한 게임을 이길 때마다 굉장히 기쁩니다. 내면 세계 기쁩니다.
매주 저녁 때만 되면 나는 기뻐집니다. 젊어집니다. 돈 나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녁 때만 되면 우리 청년들을 만나러 NEC로 버클리로 MIT로 하버드로 사랑방 모임에 나가는 그 모습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내면의 세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지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외면을 키우고 음악이나 스포츠나 다른 영혼의 세계를 키워서 든든하다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 여러분들이 영혼의 세계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굴러다니는 바퀴처럼 하나가 부족하면 깨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여긴 우리 청년들 중에 세계적인 학자가 있고요,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고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멘. 세계를 움직일 만한 비전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가 아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데 너무나 드라이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강박하다면 그는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고의 학위를 가졌고 음악을 알고 따뜻한 마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처럼 그냥 돈은 많이 벌어놨다가 쓸데없이 가는 그런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영, 혼, 육 세 가지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아멘. 좀 더 이 힐링의 단계를 설명해보자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가슴을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있고 남이 나한테 잘못해서 원망과 미움이 있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밥을 먹어도 늘 힘든 상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 해결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회개. 회개.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용서한 것을 받아주는 그 용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면 그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회개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한 것은, 내가 억울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로 오래전에 떠났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지냅니다. 그러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들쑥날쑥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만 난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그 청년을 지도했을 때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보면서 그 청년이 목자에게, 교회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에 대해서 I am sorry, 잘못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가해자가 돼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선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입장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겸손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악한 사람도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찬양은요, 찬양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겸손한 사람, 회개한 사람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 성가대 쓰라고, 어떤 사람 찬양대 쓰라고 하면 뭐 쓴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래를 못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보셨습니까? 군대에서 노래 부를 때 유명한 소프라노처럼 성악가처럼 노래 부르는 거 군대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음정 박자 틀려도
마치 적의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처럼 강력한 목소리를 부르는 그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무슨 그렇게 아름다운 목주가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회개한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요 희망이 생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은혜 부를 때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게 되면요 입에서 절로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왔을 때 그대로 겸손하면 계속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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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행복한 삶을 사는데, 사람이 참 연약해서 조금이라도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잊게 되면 다시 교만하고 악한 길로 돌아와서는 이 악순환을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찬양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삶이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외로워도 감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순절.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들입니다. 지금부터 약 40일간 동안 많은 믿는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같은 답답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이간질하는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그대로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처참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찔렸던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답답한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지셨던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아무리 감성이 풍부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악순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깨닫는 분이 계십니까? 아멘.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나 믿음은요 강요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어떤 압력으로도 사상 신앙을 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 작은 목자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지금 찢어진 가슴이 있습니까? 환경이 찢어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찢어진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왜 나는 잘 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지질궁상을 떨까? 왜 나는 학업이 안 될까? 연주가 안 될까? 왜 난 대인관계에서 늘 버림받을까? 상처받은 가슴이 있습니까? 한 번도 큰 소리 쳐본 적이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은 돌아와서 꼬매주고 새롭게 하겠다는데 여러분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양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옷이라 할지라도 찢어진 상태로 입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 부끄러운 곳에 찢어졌다면 그 옷은 값어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가슴이 육체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찢어져 있을 때 혼자서 그것을 메꾸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꿔보려고 노력하더라도 더 그 찢어진 것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찢어진 것을 메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대들고 범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지금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진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목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물질을 봉사하고 마치 사업가처럼 큰 것만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많은 것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거절하다가 마지막까지 거절한다면 무서운 얘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멸절하리라. 아멘.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잔 가운데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위가요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주권이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돈이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MIT, 하버드, 버클리, NEC 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와, 합격 통지서만 받으면 아마 한 몇 달 잔치했을 겁니다. 왔는데 행복합니까? 행복한 얼굴들이 이 모양입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온 것은 눈에 보이는 바디만을 원했던 겁니다. 정말로 보스턴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는 비전이 있었다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도처에 널리는 것이 선교처고 도처에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사람.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마십시오. 보스턴에는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에 봄이 오는 소리 잔치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적 인원이 30명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두 배, 세 배 더 많은 열방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스턴의 삶이 지옥 같을 수 있고 기쁜 도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돈 내야 되잖아. 예배 드려야 되잖아. 뭐 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 가르쳤고 죄송합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밤을 새워 연주하는 것과 여러분이 밤을 새워 실험하는 것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지를 한 번쯤은 연구해보고 깨닫고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면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연구하고 연주하고 사업하는 것에 1분 1초가 아까워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알려는 것에는 그 시간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부흥 강사의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정치가 얘기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쫓아가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깃든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스턴 목양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미혼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잘합니다. 이제 결혼한 가정들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정들을 위해서 뭐라고 예약된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만 오라고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면, 실천했다면 아마도 이혼이 없을 거고, 아마도 바람피는 것이 없을 거고, 아마도 범죄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 세계 두 번째로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중에 3분의 1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도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묵상하십시오. 모르면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다른 사람이 불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집안이 믿는 집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자비를 나누자.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하고 성경을 묵상해서 기쁨이 있다면 이제 그 받은 기쁨을 혼자만, 나만 이렇게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다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현대교회의 약해진 모습들이 뭐냐면 다 내 가족, 내 식구,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와서 제물처럼 제사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환경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힘들었던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마음에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사는 비전이 있다면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기쁘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학을 하는 재능을 주고 음악을 하는 재능을 주고 가정을 다스리는 재능을 주고 다 각각 다르게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재능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곳에 여러분이 재능을 발휘하는 곳에 가서 기쁨을 복음을 나눠주라고 특별히 선택한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든 크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학업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귀인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은 영과 혼과 육의 그런 위대한 순환 바퀴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잘 돼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여러분의 외면의 세계가 어떤 상처를 가졌더라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제 아십시오. 여러분이 아파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받고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칭찬받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에 있던 모든 답답한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쁨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병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